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으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지금은 알래스카가 미국 땅입니다. 근데 원래는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미국에 돈 주고 판 거예요. 1867년에 판 땅인데요. 러시아 입장에서 쓸모는 없는 땅인데 그냥 돈 주고 팔아버리자 라는 생각으로 미국에 판 거였습니다. 근데 정작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되면서 여기에서 막대한 자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제야 러시아가 땅을 치고 후회를 했는데, 아주 만약에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지 않고 계속 자기 땅으로 유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우선 알래스카의 지정학적 가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솔직히 딱 봐도 보이죠? 이 땅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러시아가 우세할지 미국이 우세할지 결정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냉전시대 때 미국은 여기다가 군사기지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소련이 아메리카에 진출할 수 있는 걸 막음과 동시에 소련이 동북아시아에 영향력을 끼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했죠. 근데 아주 만약에 러시아가 이 알래스카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아는 냉전이 러시아가 우세한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이잖아요. 여기다가 러시아가 30만 명 딱 배치하고 미사일까지 딱 배치해버리면 미국 서부 지역 대도시를 한 번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옛날에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쿠바에다가 탄도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을 공격하려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미국하고 소련이 전쟁 직전까지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알래스카에다가 탄도미사일 배치해놓고 병력 몇십만 명 배치해놓으면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작용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냉전이 러시아가 좀 우세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미국 중서부 지역을 다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해놓으면 미국은 어떻게 못하니까요. 소련의 역사학자들이 알래스카를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면 냉전의 힘겨루기 위해서 미국이 패했거나 아니면 지금까지도 냉전이 계속되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이 알래스카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냉전 시대 때는 열강들의 대리전 양상을 띠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도 그렇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세계 각지에서 소련과 미국 간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졌죠. 근데 소련이 이렇게 알래스카에 많은 병력을 배치해버리면 미국은 이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장 쳐들어올 수 있는 병력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대규모 전투 병력을 파견한다? 많이 부담이 가는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소극적인 파병이 냉전의 양상을 많이 변화시켰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에 미군을 파병시키는 것을 좀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당연히 그 전쟁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우리가 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어쩌면 한국전쟁에서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알래스카와 인접해 있는 나라 또 어디 있죠? 캐나다가 있죠? 캐나다의 군사력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공군력을 잘 늘리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면 양쪽으로 동맹국인 미국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늘려도 안보에 위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캐나다가 최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냉전의 최전방이 되었을 건데요. 이렇게 되면 캐나다는 러시아의 30만 대군을 막아야 하다 보니까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늘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징병제를 실시할 수도 있겠죠. 마치 독일과 한국처럼 냉전의 최전방에 서서 징병제를 실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처럼 군사력이 약한 캐나다가 아니라 군비 경쟁을 하는 캐나다의 모습을 보여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캐나다가 워낙 추운 곳이다 보니까 추위에 강한 캐나다 무기가 많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캐나다와 미국 간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을 것이고요. 캐나다를 버리면 미국이 바로 뚫리니까 파이브 아이즈보다도 훨씬 높은 동맹 관계를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에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매입 당시에는 많은 자원이 있진 않았는데 1880년대 때 금이 발견되고 여기 뭐 좀 있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막 땅을 파니까 여기에 금, 은, 석유, 철, 가스, 구리, 석탄 각종 자원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채굴된 철광석만으로도 약 4천만 달러, 지금으로 치면 몇십조 원 가치의 철광석이 채굴되었다고 하니까 그 자원의 양은 상상 그 이상이죠. 참고로 알래스카와 석탄 매장량은 전 세계 10분의 1 수준이 묻혀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소 수조 달러 이상의 자원들이 묻혀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몇천조 이상의 자원들이 묻혀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 땅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었다면 그대로 그 돈들을 러시아가 꿀꺽하는 거예요. 당연히 어려운 러시아의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었겠죠. 앞서 말했던 냉전에도 크나큰 영향을 끼칠 거고요. 네, 다시 현대로 돌아와서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해양패권에 도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 못 이뤘는데요. 근데 알래스카에 부동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러시아가 갖고 있었는데요. 더치라는 항구입니다. 여기 알루샨 열도 쪽에 있는 섬인데요. 이곳에 부동항이 있었습니다. 부동항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이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효과적으로 태평양패권에 도전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심지어 태평양과 인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미국과 직접적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냉전의 주 전장이 태평양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또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커짐에 따라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러시아 영향력은 지금보다 더 컸을 것이고요.
전에 만든 영상에 북극 해행하는 영상을 만든 적 있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북극의 얼음들이 녹고 이로 인해서 북극해가 일반 바다처럼 열강될 각축장이 될 것이라고요. 만약에 알래스카가 러시아 땅이었다면 북극해의 패권은 러시아가 꽉 쥐고 있었을 겁니다. 그나마 지금 북극해의 패권을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알래스카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데, 지금은 러시아가 알래스카까지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전무해가지고 북극해의 패권을 러시아가 꽉 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북극해의 자원들은 모두 러시아가 가지게 되는 거고요. 더 강력한 러시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그렇게 알래스카 땅을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었다고는 하는데 좀 미래를 보지 못한 미련한 행동인 것 같아요.